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남양주 소재의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가해자 남성은 빵집 위치를 묻는 B씨를 향해 귀찮게 하지 말고 꺼지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왜 욕을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여성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꽂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향해 아랑곳하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여성은 A씨의 폭행으로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